네, 글로벌 뷰 박유진입니다. 간밤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루시드 소식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고급 전기차 제조업체인 루시드가 실적 발표와 함께 올해 생산 대수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월가 예상치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간밤 주가는 11% 넘게 급락했는데요. 먼저 4분기 실적을 잠시 리뷰를 해보면 매출은 예상보다 1억 달러 가까이 하회를 했고요. 주당순 손실은 전망보다 폭이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28센트의 주당순 손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실적도 부진한 편이었지만 외신들은 손실 규모보다는 올해 생산 대수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인데요. 월가 분석가들은 루시드가 올해 2만 대에서 2만 2천 대가량의 생산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했지만 루시드는 그의 절반 수준에 미치는 1만 대에서 최대 1만 4천 대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루시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와 관련한 소식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분석가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게임 부문의 매출은 크게 감소했지만 데이터 센터 매출이 증가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데이터 센터 부문에는 AI 반도체가 포함이 됩니다. 월가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인데 엔비디아의 CEO는 이 자사의 AI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 변곡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를 두고 생성형 AI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전망이 가장 좋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수익 성장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목표가를 기존 255달러에서 275달러로 상향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이와 마찬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목표 주가는 기존 162달러에서 275달러로 크게 상향했습니다. 월가 분석가들 44명 가운데서 28명이 강한 매수 혹은 매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이버 보안주와 관련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사이버 범죄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월가에서는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주목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해당 부분에 더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분석인데요. 관련해서 이번 주에 실적을 공개했던 팔로알토 네트워크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당일에만 10%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그러면서 사이버 보안 기업들 가운데서는 팔로알토가 특히나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팔로알토가 사이버 분야에서는 최초로 시가총액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30조 원에 달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골드만삭스도 사이버 보안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제시하면서 해당 업종 최선호주로 팔로알토를 선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관련 기업인 체크포인트 역시도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히토류와 관련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히토류의 이른바 중국 패싱 소식인데요. 그동안 히토류는 중국이 전 세계 물량을 거의 독점 공급하다시피 했었는데 앞으로는 미국에서 채굴하고 재련한 히토류가 일본으로 수출이 됩니다.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히토류 업체인 MP 머티리얼스가 일본의 종합상사인 스미토모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서 스미토모는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MP 머티리얼스의 히토류 소재를 독점 배분하는 권한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이번 계약에 대해서 이 두 회사들은 일본이 미국산 히토류 소재를 공급받음으로써 일본 제조업 공급망이 안정화되고 나아가 다양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히토류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자국 히토류를 개발하고자 하는 모습도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